이게 인터넷으로 전부 다 퍼지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잘 퍼져야지만, 인터넷에서 그 라우터를 보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현재 어나운스한 라우터가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회사의 BGP 라우터에 내 테이블이 올라가는 거 아닌 거야. 이런 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BGP 운영하고 있는 곳에 자기 BGP 테이블을 공개를 해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께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기 리그에서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일부 뭐 중요한 티어1이나 티어2 프로바이더 루킹글래스 서비스를 같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좀 뭐 구축을 해놨다가 요즘에는 다 숨겨버리는 것 같아요. 커스터머들이 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BGP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서비스가 RADB하고 RPKI 서비스거든요. 저것도 뭐냐면, 쟤네들은 뭐냐면, 그, 이제, BGP가 미국에서 할당받은 어드레스를 갖다가 공개하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어드레스를 사용할 경우도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두 가지인데, 남의 거를 내가 어나운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내가 KT를 싹 죽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GP 올라가는 라우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KT의 어드레스를 전부 다 어나운스 해주면 돼요. 그러면 패킷들이 KT로 갈게 우리도 오고 KT도 오고 그러면 우리 쪽에 오는 건 다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많이.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하면 나중에 보면 BGP는 전부 다 프레픽스를 어나운스 할 때 우리 AS 넘버를 어나운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라우터만 보면 거기에 이 어나운스하는 AS 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한 게 누군가가 밝혀져요. 이런 거 서너 번 잘못했다 그러면 아예 인터넷에 매장돼 버려요. 어떻게 매장시키냐? 잘못한 라우터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 받아들인 라우터를 버려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 상위로 전파를 안 해버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못 와요. 패킷이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해요. 근데 그게 실수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더러더러. 또 하나 또 이런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공식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어드레스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인터넷 할당받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대형 ISP들을 많이 연동하고 있는 티어2나 티어1 프로바이더들은 그 어떤 자기한테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BGP 라우팅 테이블을 검사를 해요. 어떻게 검사하냐면 저 RADB하고 RPKI를 통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것도 기반이 누구냐면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좀 이따 동물 학업에 다 보여줄 건데 후이즈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 그 BGP 라우터들이 저 RADB나 RPKI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 그 AS 넘버와 걔한테 공식적으로 할당된 IP 어드레스가 매칭하는지 매칭 안 하는지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BGP 라우터들이. 함부로 잘못했다가 남의 거 어나운스를 할 수도 없고 자기한테 어사인되지 않은 남이 사용하지 않은 어드레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BGP와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자, BGP를 먼저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드레스를 어사인 받는 겁니다. 특히 AS 넘버를 어사인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IP 어드레스 어사인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그 IX 서비스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어드레스를 받아가지고 APN에서 어드레스를 받았었는데 자 여기 APN이 있네요. 제 계정이 있어서 케알리기에 들어가셔도 뭐 됩니다. 케알리기에서도 어차피 APN에서 받아온 리소스, 에이스 넘버나 IP 어드레스를 주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제가 어사인 받은, 저희 회사가 예전에 그 HD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어사인 받은 내용이에요. ASM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AS 넘버가 있죠? 559라는 거. 그 다음 이 559에 소속된 IP 버전 4 어드레스, IP 버전 6 어드레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사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후이즈 업데이트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죠. 얘를 처음에 받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임의대로 입력을 해요. 내가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 회사 이름은 뭔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이런 거. 여기 보면 MKBAH가 이게 제 방문기란 뜻이거든요. 제가 이메일로 이제 얘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정보를 입력해요. 그러니까 요 리소스가 어떤 회사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라는 데 들어가서 공식적인 검색을 하고 이 리소스가 공식적으로 어떤 회사 거냐 이런 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돈도 지불해요. 돈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빌링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개당 한 1달러 정도 됩니다. 1달러. 한 개. 그러니까 제가 어드레스를 아마 4개인가 받았으니까, 시클래스 4개 받았으니까 한 1000개 받았을 거예요.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냈을 거예요. 이렇게 느리뇨. 이렇게 드립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결과 나오는 대로 뭐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얻었을 때 거기에 저희 회사나 개인 그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후이즈라는 데이터베이스 전부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S 이렇게 9644 이렇게 치면 이 9644라고 하는 AS 넘버를 가진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쫙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9644는 누군가요? 예, AS, 뭐야, SK텔레콤이네요. 회사 정보도 쫙 나오고, 관리자가 김민수 씨시네요. 매니저님이신가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 어떤 AS 넘버가 어느 회사 거냐,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정 IP를 쓰면 이 IP가 누구네 건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갖다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킹글래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하고 AS 넘버를 얻으면, AS와 AS 넘버를 얻으면 이제 BGP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컨피그레이션 해가지고. 자, 알루를 예를 들면, 자, 뭐 우리 어드레스가 이런 어드레스가 있다고 가정해요. 뭐 이런 어드레스 공인 IP를 얻어서 그걸 갖다가 인터페이스에 넣어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런 어드레스를 갖다가 BGP 라우터에다가 엑스포트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 외부 라우터한테 이렇게 보내요. 우리 거를 이렇게 보내요. 라우터를. 그럼 이게 전 세계에 그 모든 BGP 라우터한테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나운스하는 어드레스가 상대방 우리 상위 티어. 상위 티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모로 이제 가끔 보여주는 그 토폴로지가 이건데요. 뭘래? 어디 갔지?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계속 데모로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AS가 이제 93181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AS11122334. 그러니까 여기 AS111과 22가 우리 상위 티어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라고 해요.